지난번에 이어서 이 코스를 다녀오려고 나왔다. 서울 둘레길 1편 조회수가 처참한 것을 보고 거봐 둘레길 같은 거 올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짜잔! 이렇게 2편을 가지고 돌아왔다. 근데 사실 그 생각 나도 했다. 국토종주 이후 조회수가 개박살 났는데 난데없이 둘레길 영상까지 올려버리니 아주 가루가 돼버린 조회수를 맛보게 됐다. 어차피 하고 싶은 거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유튜브고 어린 왕자를 감명 깊게 읽은 터라 이런 숫자에 달관할 줄 알았는데 막상 코인마냥 떡락해버린 반응을 보니까 씁쓸했다. 꽤나. 결국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걸까? 확실히 나는 유튜브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어찌됐든 줄 건 주고 할 건 하기로 했다. 역시나 길 위에는 쓰레기가 많았다. 맨손으로 줍지 말라고 해서 비닐 장갑을 꼈더니 손에 땀이 차 너무나 불편했다.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는 다시 맨손으로 줄 생각이다. 집게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말들이 벌써부터 들려오지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인데 이 인간은 그게 귀찮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아직 1km도 안 걸었거든요? 근데 벌써 꽉 찼어요. 오늘은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풀숲 쪽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이 굉장했다. 엄청 많네요. 오늘 분량 다 죽은 것 같은데? 지금 걷기 시작한 지 한 20분 만에 비닐봉지 하나를 가득 채웠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채워서 좀 놀라긴 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할당량 채우고 그냥 계속 걸으면 되니까. 촬영 중 주운 쓰레기는 분리 후 맛있게 버렸다. 웬만해서는 내 영상을 업로드하고 오글거려서 다시 보지 않지만 둘레길 영상은 다시 한번 쭉 봤었는데 보면서 너무 부정적인 말들만 많이 하고 종일 쓰레기만 찍어놨길래 이번에는 둘레길에 집중하기 위해 딱 여기까지만 주웠다. 그래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그냥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 나름의 선택과 집중이다. 이 코스는 묵동천을 시작으로 망우산과 용마산, 아차산을 지난다. 전반적으로 길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서울 둘레길 사이트에서 코스 설명을 보면 모든 코스 중 전망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물론 기계마냥 별 감흥이 없던 나는 이 코스 모두 끝날 때까지 도대체 언제 뛰어난 전망이 나오는 걸까 하고 기다렸다고 한다. 망우산 지나기 전에 이렇게 중랑 캠핑숲이 나오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아기자기한 뒷동산?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다. 내가 촬영하는 것을 느낀 건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멈추는 양이들. 꼭 딴짓하다 걸린 내 모습 같았다. 그리고 나오는 망우 역사문화공원. 경기의 길 평행길에 첫 번째 스탬프함이 있던 장소여서 예전에 한번 왔던 곳이라 올라가는데 옛 생각이 많이 났다. 근데 원래 여기 올라오는 길에 경기의 길 스탬프함이 있었거든요? 건물 앞에 있었는데 보니까 올라올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전했나봐요? 없어졌네. 오르막이긴 해도 흙길이 아닌 포장된 도로라서 올라가는데 어렵진 않았다. 다만 묘지가 상당히 많더라. 알고 보니 옛날에는 묘지공원이라 불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봉분의 실루엣을 상당히 귀엽다고 여기기 때문에 묘지가 많은 것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보여서 나도 다음에 한번 와봐야겠다 했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한 절반 정도 걸었어요. 스탬프함 옆으로 아주 긴 계단이 펼쳐졌다. 좋됐다. 오르막을 걷는다는 건 보통스러운 일이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전망을 안주삼아 힘을 냈다. 덕분에 수명이 35분이나 연장됐다고 한다. 아차산부터는 돌로 된 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진짜 등산하는 기분이 들어서 새롭긴 했지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까마귀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 좋긴 하다. 높은 곳이 확실히 좋긴 해요. 제가 뭔가 탁 트여진 공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높은 곳이 좋긴 해. 제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재밌네요. 둘레길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중이다. 물론 이 둘레길을 등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잡았다. 오늘의 마지막 스탬프함. 이렇게 마지막 도장까지 찍고 이 코스를 모두 마쳤다. 도장은 참 마음에 들어요. 도장이 예뻐. 확실히 쓰레기 덜 주우니 피로감은 덜한데 몸이 약간 찌뿌둥하달까? 살짝 아쉽다. 아무튼 고생했다.